이야, 구름 정말 많다. 예쁘다. 폭신폭신할 것 같아. 가보자. 와하! 다들 저것 좀 봐봐. 구름이 땅까지 내려왔어. 엄마, 저기 가봐도 돼요? 그럼. 자, 엄마랑 구름 찾으러 출발! 출발! 구름이다! 엄마! 어? 구름에 발이 달려있어요! 눈이랑 코랑 입도 있고요. 불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리고 웃긴 소리도 내요. 아, 구름이 아니고 양이었구나. 양이요? 양들은 구름처럼 하얗고 폭신폭신한 털을 가지고 있단다. 정말요? 가서 만져봐도 돼요? 안 돼요! 어디? 이게 뭐야? 괴물이야! 괴물! 우리가? 양들아, 안녕? 엄마, 양들이 자꾸 도망가요. 양들은 덩치는 크지만 순하고 겁이 무척 많은 동물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친구라는 걸 보여주렴. 겁내지 마, 양들아. 우리 괴물 아니야. 그럼 너희가 괴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좋아! 먼저 날개를 들고 한 바퀴 돌아봐. 동글동글하네. 이번엔 혀를 내밀어봐. 말도 없고. 냄새는 어떻지? 이리 와, 양들아! 우리 괴물 아니야! 괴물이 더 괴물이 됐다! 뭐야? 어디야? 괴물 어딨어? 거기! 앞에 있잖아요! 괴물! 어디? 어디? 괴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 아래쪽이요! 아니, 요 작고 귀여운 꼬마들이 괴물이라고? 아유, 양 녀석들 하여튼 못 말리는 겁쟁이들이라니까. 안녕하세요, 아저씨. 우리는 꺼병이들이에요. 꺼병이들아, 나는 양들을 지키는 양치기계 삽사리 아저씨라고 한단다. 왕큰 괴물이야! 안녕하세요, 삽사리 아저씨. 우리 아기들이 너무 소란을 피웠나 보네요. 우리 양들이 워낙 겁쟁이들이라 그렇지요. 양들아, 우리 괴물 아니야. 그냥 너희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랬죠. 너희들은 구름처럼 예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 제발! 우리 털이 좀 멋지긴 해. 따뜻하고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좋아. 자, 한번 만져봐. 야호! 신난다! 영차! 우리가
따다. 출발! 꺼병인 택시 갑니다! 야호! 와! 짜잔! 엄마가 만든 공룡 가면이란다. 우와! 공룡 가면이다! 하나씩 골라버렴.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서우니까 나는 날아다니는 공룡. 나는 이거. 나는 가장 강한 티라노사우루스. 우와!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엄마야, 티라노들! 어디 서라! 우와! 그만 좀 쫓아와, 무서운 주저들! 티라노가 얼마나 멋있는데! 크아!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공룡이랑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공룡이 어딨어? 공룡 있거든? 진짜 공룡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 꼭 만날 거예요. 아,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녀석 맛있겠구나! 우와! 잠깐만! 맛있는 과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어! 과일이라고? 내가 데려다 줄게! 좋았어! 어서 타! 우와하! 우와, 높다! 과일 찾으러 출발! 출발! 우와! 있더라. 아, 저기 있다. 높아서 못 따겠는데. 걱정 마. 이 정도쯤이야. 이야.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 너 힘 정말 세다! 난 티라노거든. 우리 놀러가자! 놀러가자고? 난 놀아본 적이 없는데. 날 무서워해서 다들 도망가기 바쁘거든. 놀이터에 가보자! 거기 가면 놀 친구가 많을 거야! 출발! 출발! 이걸 정말 들 수 있어? 당연하지. 역시 동물의 왕 사자야. 안녕. 너한테 소개해줄 친구가 있어. 나만큼 멋있고 힘센 친구인가? 짜잔. 안녕 얘들아. 뭐야? 내 친구 티라노야. 도망쳐! 왜 도망치는 거야? 티라노는 내 친구라고.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역시. 에이, 내가 있잖아. 우리 둘이서 신나게 노는 거야. 셋쥐야. 시작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재밌어 보이는데? 티라노도 하나도 안 무서워 보여. 티라노야, 우리 또 같이 놀자. 정말? 너무 좋아. 그럼 다시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티라노 움직였다.
무슨 꿈을 꾼 거야? 드라마야, 이러던데 쫓기는 꿈이라도 꾼 거야? 아니야, 같이 놀았는데 얼마나 재밌었다고. 드라노랑 재밌었다고? 얼마나 멋있고 좋은 친구인데. 드라노랑 놀 공룡 여기 붙어라. 드라노랑 놀래. 나도. 우리 놀이터까지 달리게 하자. 에이, 오늘도 달리기야.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그럼 오늘은 친구들이랑 짝지어 달리기 하는 거 어떨까? 우와, 재밌겠다. 난 방울벌레님이랑 해야지. 그럼 난 반달곰 아저씨. 난 누구랑 하지? 난 다람쥐한테 같이 하자고 해야지. 아, 나도 갈래. 나도. 우리 꽁지는 짝 찾으러 안 가니? 누구랑 짝을 할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좋은 짝이 있을 거야. 한번 둘러보자. 네, 찾아볼게요. 조심히 다녀오렴. 네. 내 짝꿍은 어디 있을까? 뭐지? 안녕? 이거 네 거야? 자, 여기. 난 꽁지야. 넌 이름이 뭐야? 난 살쾡이. 살쾡이야, 반가워. 근데 여기서 뭐해? 이거 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어. 너도 혼자야? 그럼 나랑 놀자. 이따 형 누나랑 같이 짝지어 달리기 하기로 했거든. 짝지어 달리기? 응, 근데 나만 짝을 못 찾았어. 나랑 짝하자. 짝? 좋아. 누나! 처음 보는 애네? 얘 살쾡이야. 인사해. 우리 형 누나랑 친구들이야. 안녕. 안녕. 자, 이제 짝지어 달리기를 시작해볼까? 놀이터를 돌아서 여기로 먼저 들어오면 1등인 거야? 네! 준비. 출발! 살쾡이야, 왜 같이 안 뛰어? 뛰기 싫어졌어. 왜 뛰기 싫어? 살쾡이가 긴장해서 그런가 봐. 아, 그럼 우리 뛰지 말고 여기 있자. 알았어, 둘이야. 우리도 빨리 가요, 방울벌레님. 잠깐. 왜 그러세요? 자, 내 평생 이렇게 좋은 풀피리는 처음이야. 자, 연주를 시작하자. 네. 반달곰 아저씨, 왜 그래요? 등이 간지러워. 우리가 1등으로 달리고 있어. 당연하지. 대왕 도토리다. 맛있는 도토리. 그만 먹고 가자. 자, 너도 해봐, 살쾡이야. 자, 우와, 살쾡이야, 너 진짜 잘한다. 꽁지야, 내 등 위에 타. 갑자기 왜? 나 달리기 하고 싶어졌어. 정말? 엄마, 저랑 살쾡이 지금 출발해도 돼요? 그럼. 꽁지랑 살쾡이 출발! 꽉 잡아, 꽁지야.
공주랑 살쾡이 1등! 살쾡이야, 너 진짜 빠르다! 맞아, 다리가 안 보였어! 살쾡이야, 넌 내 최고의 짝꿍이야! 야호! 진짜 간다! 받아! 나줘! 우와, 재밌겠다! 공주야, 간다! 안 돼! 어떡해! 저기 누가 있어! 혹시 우리 공 좀 꺼내주지 않을래? 공 좀 꺼내주라! 안 그러면 공놀이를 못한단 말이야! 엄청 크다! 안녕! 우리 꺼냥이들이야! 넌 이름이 뭐야? 난 하마야. 하마야, 우리랑 놀지 않을래? 그래! 같이 공놀이 하자! 내가 너무 커서 같이 놀기 힘들 텐데. 괜찮아! 크면 얼마나 좋은데! 맞아! 높이 달린 열매도 따먹을 수 있잖아! 같이 놀자! 그럼 나 나간다! 차가워! 미안! 시원하다! 하마야! 네가 먼저 공을 차! 내가? 아니야, 널 먼저 해. 우와, 하마 너 공놀이 엄청 잘하잖아. 이번엔 내 공을 받아라. 하마야, 받아. 자. 하마야, 괜찮아! 더 줘버렸네. 미안해, 얘들아. 걱정 마. 나에게 다 방법이 있다고. 자, 하마야, 한번 잡아. 그러지 말고 세게 빵 잡아. 알겠어. 안 돼! 공 잡아라! 어떡해. 공이 나무에 끼었어. 너무 높아서 닿지가 않아.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괜찮아, 하마야. 우리가 어떻게든 꺼내볼게. 저기 긴 막대기다. 이걸 쓰면 공을 꺼낼 수 있을지도 몰라. 자. 얘들아, 내 등에 탈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마야. 우와, 높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공을 꺼냈어! 우리가 해낸다! 그것 봐! 덩치가 큰 것도 괜찮지?
와, 신난다! 열매가 떨어진다! 와, 어떡해! 또 나 때문에! 우와! 정말 맛있다! 너도 먹어볼래? 맛있다!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엄마, 엄마! 하마는 입이 엄청 커요. 힘도 정말 세요! 그래? 아줌마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게... 하마야, 나보다 입 크게 벌릴 수 있어? 아... 나도, 나도! 눌러줘.